얘기가 뭐야?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. 무슨 얘긴데? 정민아, 나 너 좋아한다. 뭐? 만약 유진이보다 널 먼저 만났으면 처음부터 널 좋아했을 거야. 저기, 건아. 여보세요. 별꿈 다 꾸네. 어머, 웬일이니? 너 혹시 건이한테? 말도 안 돼. 나도 왜 그런 꿈을 꿨는지 기막히다니까. 네가 뭔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꿈을 꾸지.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꿈을 꾸니? 하긴 건이가 알게 모르게 널 많이 챙기긴 하지. 아니야. 정초부터 사랑 고백받는 꿈을 다 꾸고 이정미 이천에서 잘 나갈 모양인데? 잘 나가길. 야, 근데 심심한데 컴퓨터 수업이나 보러 갈까? 올해 수능도 있잖아 우리. 컴퓨터 수업? 야, 그럼 꿈의 몽도 있어? 야, 꿈의 몽은 없네 뭐. 야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올해 옷 너무 좋아. 봐봐.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된 격이니 만상형통이다. 야, 다 좋게 나오는 거야. 봐봐, 내 성격 정확히 나왔잖아. 성격 명랑하고 쾌활한 편이며 비교적 외모가 수려해 이성에게 인기가 많으며 예술 방면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어 모델과 배우 등에서 이러한 사투를 많이 볼 수 있다. 딱지 딱지. 이거 봐, 이거. 물고기가 바다를 만난 격이래. 야, 너도 물고기고 나도 물고기야. 우리가 무슨 생선이네? 비유가 그렇다는 거지, 비유가. 야, 어디 봐봐. 야, 너도 좋다. 우리 올해 수도꼭지 안 해도 되겠어. 봐봐, 1월. 뜻밖의 횡재수가 있으니 거기에 재물이 있구나? 야, 너 횡재수 있대! 에이, 내가 무슨 수로 횡재를 해. 안 믿어라. 재미지, 재미. 야, 이 성격도 만났다. 온순하고 유순하며 다소 엉뚱한 면이 있지만 머리가 총명한 편이다. 고유기단한 면이 있어 소멸을 많이 하는 편이다. 너도 딴다. 너 진짜 정확하다. 진짜 그러네. 야, 우리 여기 온 김에 너 미느라 궁합이나 보자. 어? 너 동생이라 알지? 궁합? 한번 봐볼까? 양마 그만하고 학교 가자. 애들 오 시간 다 됐어. 아, 잠깐만. 영화, 네 올해 연세 뽑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.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마라. 나 관심 없다. 아야, 잠깐만. 야, 떴다. 읽어줄게. 올해 당신의 운세는 전반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야, 좋대. 하하, 이 자식. 월별 운세 줄다. 1월. 야야, 이거 다 엉터리야. 가자. 아야, 엄마 올해 수능 됐는데 궁금하지도 않냐, 운세가. 들어봐. 하는 일마다 꼬이고 심적으로 피곤하다. 관제수가 비치니 남과 다투지 마라. 관제수? 어, 경찰서나 뭐 그런 데 끌려가는 거야. 아이씨, 웃기고 있네. 이만한 머리따가 그런 데 가본 적도 없다, 임마. 야, 또 있다. 특히나 성에 나무목자를 쓰는 사람은 내 것을 빼앗을 순이 이달엔 가까이 하지 말래. 성에 나무목자? 응. 목시? 내 주변에 몫이 없어. 야, 나무 목자면 박씨? 어, 그래. 야, 박씨가 나무 목자 쓰잖아. 박씨라고? 내 주변에 박씨도 없어. 야, 웃긴 놈. 야, 박건이 박씨지? 야, 건이야, 내 걸 뺏을 게 뭐가 있냐? 빨리 나와, 늦었어. 아니, 뭐 심심풀이 땅콩인데 뭐. 뭐가 심심풀이 땅콩이야. 괜히 이런 걸 보자마자 이게 뭐야 찜찜하게. 이거 통계야 통계. 틀릴 수도 있는 거야. 뭘 그렇게 신경 써. 넌 이런 걸 받았는데 신경이 안 쓰이니? 봐봐, 내가 금이고 민우가 목이라서 쇠는 나무를 상하게 한다. 그러니까 나 때문에 민우가 나쁘다는 얘기잖아. 봐봐, 이런 여성을 가까이하는 남성은 정신과 육체적으로 피곤하다. 어, 이게 뭐야. 기집애 소심하기는. 아, 니들 잘 어울리니까 걱정 마, 걱정 마. 그래도 찜찜하잖아, 걔는.
야. 어제 빠진 사람 있어 다시 말해줄게. 내일 우리 국유 선배님이 교복 광고 카탈로그 모델 뽑는 것 때문에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내일 웬만하면 화면 또 빠지지 마라. 그럼 광고 모델 되는 거예요? 아이, 카탈로그라잖아 카탈로그. 야 카탈로그는 광고 아니냐? 돈은 많이 준대요? 야 헛말 켜지 마. 쟁쟁한 선배들이 있는데 네가 어딜 나서니? 왜? 관심 있어 지성미? 나야 몸매가 받쳐주니까. 요즘 광고 컨셉이라는 게 말이야 농다리 쭉쭉 빵빵 아니니. 네가 쭉쭉인지 몰라도 빵빵은 아니잖아. 네가 왜 빵빵이 아니야? 보여줘봐. 보여주긴 뭘 보여줘. 웃음이 짧았으니까. 야야, 남녀 한 명씩만 뽑는다며 전부 지원할 거야? 어차피 우리가 전부 국외통으로 나갈 건데 기회를 마다할 거 있겠어? 야, 누구 나랑 같이 러닝메이트로 나갈 사람 없어? 어? 꿈게 임마. 카다랑은 아무나 치고. 나도 알고 보면 괜찮은 것이야. 어? 전에 임마 누군 나보고 박건이랑 헷갈린데 쎄. 이거 왜 이래? 야야, 그래. 네가 아무도 왔잖아. 한번 해봐. 와, 권희사가 인정하잖아. 나도 뽑힐 수 있어. 알았어, 알았어. 네가 해, 해. 안 좋아. 너 만약 내일 모델로 뽑히면 할 거야? 글쎄, 뭐 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내가 뽑히겠냐? 네가 어때서? 너나 나 좋게 봐주지. 난 아니야. 아, 너 뽑힐 거다 아마. 소매치기야, 소매치기! 아저씨! 계속 경찰서를 태워주세요. 아, 빨리 경찰서를 태우라니까요. 아, 조금만 조용했어. 나 조용히 해주시고 좀. 이거 뭐야? 저만 그 내 거예요. 돈은 다 있네. 무슨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남의 돈을 소매치기해? 아 아니에요.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. 네 아니에요. 저희 고등학생이에요. 고등학생은 소매치기 아니라는 법 있어? 야 아가씨 좀 가만히 계세요. 너 주민등록 전화 몇 번이야? 이야 이놈이 이거 아주 고질적인 놈이구만. 야 이승규 이름 수납처 변현범이야. 네. 아, 뭐라고요? 자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있고. 아 이거 왜 이러세요? 차팔통 소매치기.